안녕하세요. 달걀닭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생각 중인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 멘토를 1대1로 매칭해서 귀농준비,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주고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무료로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시골살이를 꿈꾸지만 선뜻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귀농귀촌의 꿈은 도시에 살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진짜로 귀농을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귀농귀촌 한 분들을 인터뷰하러 종종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알아가면 너무 시간이 걸린다.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미리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라서 저도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정보들을 종종 얻곤 했는데요. 지금부터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도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2017년 4월에 설립했습니다. 귀농귀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을 육성하며 귀농귀촌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해서 귀농귀촌 관련 수요자 맞춤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해마다 다양한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서 맞춤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 귀농귀촌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귀촌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통한 사전 준비 단계 구축을 하는 성공 귀촌 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분야별 맞춤 멘토링을 통해서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행복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입력하시고요.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경기도 귀농귀촌 새 소식을 알 수 있는 공지사항부터 각 지역별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볼 수도 있고요. 지원 정책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귀농귀촌 관련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담당자 안내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하시면 카톡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실 행복 멘토링 데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시면 신청자와 전문 멘토를 1대1로 매칭해서 귀농 준비,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주고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담은 10월 11일 안양, 10월 15일 성남, 10월 23일 고양, 10월 31일 서울, 11월 2일 광주 순으로 총 5개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초보 귀농귀촌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날짜 체크하셔서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지금 여기 아래에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접수하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뜹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신 후에 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행복 멘토링 데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를 포함해서 각종 SNS를 통해 많은 정보나 사례들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금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바쁜 요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도 답이 되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다양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업체든 기관이든 어떤 경로든 상담을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농촌의 생생 스토리를 담은 전문 멘토분들에게 1대1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시작은 했지만 계속되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혼자 막막하신 분들, 행복 멘토링 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시골살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무료 컨설팅도 받고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